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저 왜요? 돈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는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왜요? 또? 아니, 가스바, 저 윤다빈. 네네. 너 오늘은 뭐 마시는 거야 지금? 오늘은 드디어 커피를 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잘했어. 뭐야, 아메리카노야? 그냥 봉지 커피입니다. 봉지 커피. 네. 여기 사실 아메리카노도 없으면서. 사실 다 봉지 커피 아닌가요? 너 물 마셔. 잠깐 할 말이 없었어. 오늘 날씨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좀 시원해졌어요. 어제 밤새 퍼붓더니. 우리 바람에서 가을 냄새를 맡았어. 원래 남자가 예, 이제 가을 냄새 맡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나 그거 진짜 이상하더라. 뭐가요? 뭐 가을은 남자의 계절 막 이러잖아. 그래서 남자가 막 가을에 막 흔들린다, 뭐 어쩐다 이러는데 여자 없이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가 남자만 흔들리는 거야? 좀 밤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지금 뉴스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 나는 뭐 외로운 남자, 뭐 외로운 여자다 뭐 그런 거 하나 만들든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전화를 했어요. 예, 예. 엑스파일 책 읽었다고. 그 방송을 듣고 출판사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 아, 광고됐다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였는데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내가 오늘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네. 네. 누구한테 해볼까? 할까 하다가 책을 안 읽었으면 안 되잖아. 반드시 책을 읽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야. 큰일 났다. 누굴까요? 읽었어야 하는데. 근데 재미는 좀 없는 사람이야. 혹시 말씀 주신 분인가요? 성취율에 좀 위험해. 아. 그래도 안전빵으로 이분을 내가 택했어. 신호가 가나요? 아직 안 가요. 아직 간다.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 야, 이렇게 해서 책을 팔아보겠다는 일념인데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분 말씀이 되게 기시다고. 이런 식의 음악을 깐 분의 성향?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여보세요? 예, 선대인입니다. 아, 선대인이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놀라셨다. 우리 국민 성우 윤소라 누님이에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소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발뉴스 1호 개념 수습 기자 윤다빈 기자도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습 기자 윤다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네. 청취율 하락을 무릅쓰고 네. 우리 선대인 소장 전화 연결했는데 혹시 대체 아니 자 그래도 연결했는데 이런 무리수 그 대체 혹시 이상훈 기자 엑스파일 읽으셨나요? 예? 안 읽으셨어, 안 읽으셨어. 읽으셨죠? 읽었잖아. 알고 전화했는데. 읽으셨다고 해주세요. 아니, 전화가 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엑스파일 읽으셨냐고요. 이상호 기자. 아, 엑스파일이요? 예, 예. 아, 예, 읽었죠. 제가 트위터에 감사합니다. 여러 번 저 트위터 하고. 맞아. 제가 팔로우 하고 네. 있어요. 막말 안 해주셨는데. 이건 뭐 시대의 필독서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이 옆구리 찔러서 지금 뭐 그 독후감 듣기니까 간단하게 그 책 예. 읽은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누구나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와 함께
네, 깍대기. 많은 사람들이 뭐 재벌 문제 심각성 이런 걸 뭐 안다고는 하지만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뭐 조중동을 비롯한 그 재벌 강도주들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이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들은 재벌들의 모습들을 제대로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그 이 재벌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재벌뿐만 아니라 거대 언론 이 정치권의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그리고 그 역사적인 기록의 산물이 바로 이제 이상호 기자의 사연 아닌가 싶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아니 진짜 읽으면서 그냥 뭐 거칠의 말이 아니라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정말 아 온 국민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아 이거 옆구리를 세게 치면 나네요. 그런데 그 우리 선대인 소장이 요즘에 김미화 누나의 트레이닝을 받아서 나는 꼽사리다를 통해서 뭐 국민 개근암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어디서 있는데 그, 어디서 그런 낭설을 들으셨어요? 조선일보인가? 근데 여하튼간에 낭설하면 조선일보가 생각이 나서 여하튼 야 윤다면 좀 작작 웃어라 있나 말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자 그래서 뭐 재미도 있었다 뭐 그런 트윗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 있는 거는 보통 재미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배님처럼 솔직히 저 이상우 기자님의 문필력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나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밥 먹고 살라고. 아 이거 재미 있었단 얘기죠? 예 네, 아니 국문과 출신 아니에요? 뭐. 아 저 국문과 아니고요. 아, 아 아닌가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여기서 끊고 자 그러면 필력이 진짜 너무 뛰어나서 아유,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어찌 보면 약간 추리 소설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우리가 선대인 소장 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예. 네. 저희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저희가 또 우리 선대인 소장 근황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거 짜고 사실 전화하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뭐 저 독자 배가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 뭐, 독자 배가 운동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제 이름 일단 연구소를 얼마 전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맞아, 선대인 경제연구소. 그렇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인데. 네. 이 연구소는 뭐, 재벌이나 이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들의 그 정성에 의한 그런 이제 정직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경제 쪽은, 아까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 드렸지만 재벌 광고주들한테 이제 뭐 그 이해관계에 물리다 보니까 다 오염된 정보들만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하우스푸어들이 얼마나 생겨났고 또 서민 경제가 이 왜곡된 정부에 휘둘리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이제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연간 구독 회원들을 지금 좀 많이 모집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뭐 반응은 괜찮습니다. 반응 괜찮아요? 반응 괜찮으면 예. 괜히 연결했다. 반응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 경제연구소, 선대인 경제연구소 보고서 구독 회원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 뭐, 그, 지금 하여튼 뭐, 현실에 이제 그 현안이 되는 경제 이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보다는 상당히 깊이 그리고 뭐 재벌계 연구소들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알려지는 이 경제 상황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 없이 정직한 이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경제 또 그러면서 정보를. 이렇게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는 그런 이제 이 안목을 키울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진짜 필요해요. 1년 정도 구독하시면 아마 선대인 소장처럼 경제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1년만 공부하면 선대인처럼 될 수 있다. 사실 이 경제 정보만큼 왜곡되고 또 조작되기 쉬운 맞아요. 정보가 예.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렇죠. 엑스파일이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교육해 주는 데도 없어. 우리 생각해 보면. 야, 우리 선대인 경제 연구소 앞으로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선대인 소장님 계속 네, 앞으로 도움 말씀. 전화로 또 TV 화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팔도 꼭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장님이셨습니다. 아, 엑스파일 책 판매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약간 지금 후회하고 있어.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했는지 요즘에, 아, 어제 그제 방송에서 송곳 질문으로 앞두고 계세요. 뭐, 윤송곳. 윤송곳. 윤소라누님. 우리 어떤 내용 가지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부 순서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인데요.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엄선한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전날 공중파 3사의 뉴스도 초스피드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넘쳐나는 이 뉴스들 미디어 비평, 발의 2부에서는 기다리고 있죠.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되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2부에는 이 밖에도 목요일 발뉴스의 내용을 미리미리 알아보는 발뉴스 타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발뉴스.com, gov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을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 장학재단이 지난해 장학금보다 빚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산과 함께 빚까지 재단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철수 원장의 민주당 경선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선석희 시선 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치 흐름을 원하는 만큼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지도자 중 한 명인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가 군에게 폭행, 협박을 받아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놔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천만 명 돌파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파업에 참가한 기자 4명을 해고하고 9명에게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노조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신청 후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올해 기자의식조사 결과 기자의 절반이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20%에 못 미쳤습니다. 정부와 정치 권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기자의 비율은 5년 전 23%에서 올해 65%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40% 올린 태국이 올해 2분기에 4.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 악화와 함께 경제성장 저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입니다. 일본 여기자가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취재하던 중 총격을 받아 피살됐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숨진 언론인은 모두 32명이며 이 가운데 시리아에서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취재 중에 이렇게 숨진 언론인들 보면 같은 네. 언론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죠. 아, 예, 예. 아,
왜냐하면 한국 기자가 외국에서 취재하다가 숨지는 경우 봤습니까? 없죠. 들어본 적이 없네요.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예, 없는데 예. 우리나라 기자가 숨지는 일이 없으면 좋지요. 하지만 전 세계 분쟁 지역에 그만큼 우리 기자들이 파견되지 거지. 않고 있다는 예, 예.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자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이를테면 남미, 중남미 같은 경우는 마약 그 트러스트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마약을 고발하는 기사를 써서 가끔가다가 외신을 보면 따발총이나 폭탄을 가지고 언론사를 폭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가운데서도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구체적 위협 속에서 저항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많이 반성이 되죠. 네네. 다시 한번 양심 있는 네. 이상호 기자가 또 느낄 수 있는 아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최시중 위원장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참 아프시다는데요. 뭐 네, 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데 예. 저는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대신에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다른 분들에게도 아픈 분들은 똑같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형평성이라는 건데 그렇죠.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죠. 우리 저 다빈이는 내가 최시중 위원장 선처해 줘야 된다니까 깜짝 놀랐지. 그냥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아픈 사람은 네. 다 똑같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고려도 뭐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 다 나와야지 억울한 사람. 그렇죠. 똑같이만 적용된다면 네. 좋습니다. 우리 자 공중파 3사 방송 뉴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예. 예. 어제 뉴스는 뭐 특이성이 거의 없어요. 독도 일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단호하고 차분하게 우리 정부는 대응한다. MBC 두 꼭지. 네. 그리고 KBS도 두 꼭지. 요새 많이 지금 약진하고 있죠. SBS가 세 꼭지 독도. 그리고 바로 SBS 같은 경우에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이렇게 해서 두 꼭지 이어붙였고 KBS도 대선 관련 박근혜 동정 민주당 반응 봉화 방문은 정치 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꼭지 붙였고 MBC는 바로 그 발찌 전자 발찌 차고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거 발찌의 그 실효성 논란이다 이런 걸 두 꼭지로 붙였는데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 KBS 보도국이 뒤집혔네요, 보니까. 어떤 일이죠? 어제 한겨레가 왜 그 삼성 특검의 아들. 예, 예. 네, 삼성전자 특혜, 입사. 네네. 경력도 없는 사람이. 경력 없는데, 네. 바로 과장으로 특혜했지. 삼성 과장이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한 8년은 이래야 갈 수 있다고. 그럼요. 연봉 박 터져서, 박 터져서 들어가서 8년 동안 정말 박 터지게 일해서 따는 자리예요. 삼성 과장이 그거를 바로 박도 안 터지고 그거 들어가니까 사실 공부하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명백하게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특혜라고 보아지는 건데 KBS가 특종을 했었다네요. 그거를 아, 이 사건에 대해서요. 그게 그거를 KBS에서 나온 거예요. 제보를 먼저 받았는데 보도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KBS 기자협회가 뒤집혀졌어. 그러니까 KBS가 먼저 KBS가 알고도 보도를 못한 거야. 자기네들은 못하고 지금 다른 데서 터졌다. 특종을 뺏긴 거네요. 그런 걸 낙종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기자들이 알고도 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네. 윤다빈. 네. 그래서 물 먹을 때 조심하라. 다행히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거 괜찮아. 네, 네. 미숫가루 마셔 앞으로. 속상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KBS 기자협회 성명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예예. 명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주요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한 남자가 있다. 10년 고시 공부하다가 갑자기 중국에 가서 1년 어학연수를 하더니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것도 과장급이다. 그 어렵다는 공채를 뚫고 입사해도 과장이 되려면 8년 이상이 걸린다는데 이 회사는 고시 공부 10년과 어학연수 1년이라는 이력서만으로도 이 남자에게 선뜻 과장 자리를 내줬다. 그걸 경력으로 인정한 거야. 중국 현지 법인에 특채된 이 남자는 지금 본사에서 일한다.
그런데 10년 고시공부를 한 이 남자,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을 총괄했던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이다. 10년 고시 낙방생을 구제한 회사는 바로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조준웅 특검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면제부 결정을 내리고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와 특별 사면을 받은 이듬해에 그 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급으로 입사한 것이다. 이쯤 되면 삼척동자도 안다. 그쵸. 특혜 중에 특혜라는 것을. 뉴스 가치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다. 단순히 입사와 관련된 비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다. 하지만 KBS 보도국은 이런 뉴스를 이달 초 단독으로 취재해놓고도 취재해놨대.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 아까워라. 조 특검이 삼성 봐준 건 세상이 다 아는 일. 그래서 그 아들이 과장급 특채로 입사했는데 세상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다. 차라리 그런 말을 들으면 해당 기자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선재 보도국장은 취재기자에게 특혜의 증거가 있으면 가져보라며 계속 보도를 미뤘다고 한다. 참 이런 얘기예요. 참 진짜 그 얘기도 사실 속상하거든.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죽불나게? 뭐 이런 말. 그것도 속상한데. 뭐 보도가 나갔잖아요. 한겨레에서 대문짝만하게 썼고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가 우리 지영훈 기자가 받았죠. 네. 예, 예. 그 우리가 어제 박수 쳐줬죠. 주술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럼 다음 날 또 경향신문이 받았어. 네네. 야, 이렇게 큰 기사인데 KBS는 많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기자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여하튼 그래도 이렇게 성명서라도 낸 게 어딥니까? 그렇죠. 우리 KBS 기자 옆에 힘내라고 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힘내세요. KBS 기자들 힘내십시오. 네. 자, 사실 우리가 힘내야 돼. 아니, 광고도 없고 말이야. 이거 완전히 지금. 어? 아, 정말 배고픈데. 좋습니다. 정리하고 커피 한잔하고 돌아오겠습니다. 8월 21일, 아, 22일이군요. 네. 개나발 1부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valnews.com gov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야.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MBC 얘기입니다. 네, 오늘 미디어 비평 MBC. 발. 조금 전에 우리 KBS 얘기했으니까 네. 공평하게 MBC 얘기인데 이것도 골 때려요. 뭐냐면 MBC 때 아닌 교육 열풍이 불고 있어. 교육 열풍. 이거 진짜 웃겼어. 누가 누굴 교육을 시키나. 나 근데 웃으면서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MBC가 지난 6월 파업하다가 이제 징계를 때렸잖아요. 아유. 그래서 대기 발령을 많이 내렸어요. 근데 1차 대기 발령 받았던 16명. 이 사람들은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예. 정직 1개월을 때렸어. 뭐 부장급들. 그분들이 이제 징계가 풀렸잖아요. 네. 그럼 회사에 나와야 되잖아. 정직이 풀렸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회사 못 가게 딱 가로챘어. 그 4명. 그래서 20명한테 니네 회사 가지 말고 잠실에 가면 MBC 아카데미라고 있어. 잠실 되게 또 멀어. 여의도에서. 거기로 가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강제 교육, 강제 집체 교육이야. 집체 교육. 자. 무슨 교육이야? 인성 교육이야? 어떤 교육인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 노조가 파업을 접고 돌아와서도 사실 MBC 내에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끝내고 나서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나온 뉴스인데 MBC 현실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골라봤는데
아, 제가 전화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아, 예, 깜짝 예. 놀랄만한 분인데 또 이분도. 전화 갑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개나발입니다. 예. 누구시죠? 저 이재훈인데요. 전화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개나발입니다. 아, 이재훈 기자는 현재 MBC 노조에서 민실위. 민실위가 무슨 약자죠? 아, 저기 민주방송 실천위원회. 아, 지금 그 월요일 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지금 집행부 회의 중인데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아, 내가 회의의 핵심 멤버인데, 아, 내가 빠지면 진행이 안 되는데 잠깐 빠져 나왔어요.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네. 이재훈 간사가 없으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 이재훈 간사가 너무 재밌는 네. 사람이야. 실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MBC 이재훈 기자 검색해 보시면요. 되게 잘생겼어요.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처음에 우리가 일도 잘할 줄 알았어. 아, 근데 아, 이재훈 기자는 기사 쓰는 것 빼곤 다 잘해요. 네, 정말 훌륭한 기자고. 그 다음 또 참고로 우리 X파일에 나오는 훌륭한 여기자 노경진 기자를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자, 이재훈 간사 고생 많은데 잠깐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하시죠. 국민 성우 네. 윤소라 누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네, 윤소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네, 기자도 못 쓰는 기자가 이렇게 또 괜찮아요. 그래도 연애 잘하셔가지고 또 장가도 잘 통화도 하고 계시고 영광입니다. 네. 아이 기자가 잘 생겼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더 그다음에 우리 저 마찬가지로 잘 생겼어. 우리 수습 기자 윤다빈 기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발뉴스 수습 기자 윤다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이재훈 간사. 네. MBC에 무슨 갑자기 교육 열풍이 불었어? 그러니까. 뭐를 가르친다는 거야? 궁금해서요. 예. MBC 아카데미 학파라고요. 일명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아, 그 서울 강 그 잠실의 신천역이라고 있죠? 예, 신천. 예.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그거. 아, 그 말씀하셨어요. 예. 네. MBC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미디어의 이해, 뭐 SNS 어떻게 활용할까, 뭐 맛있는 브런치 만들기, 뭐 이런 거를 강좌를 들으시네요. 예, MBC에서 이렇게 파업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많은 베테랑 기자, 아나운서, PD 뭐 이런 분들을 다 거기 가서 여의도에서 당장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잠실에 이렇게 떨렁떨어 틀어놓고 거기서 그런 걸 가르친다고 와, 그러네요. 인력 낭비도 낭비지만 이거는 네. 정말 기자들한테 모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를테면 이후호 네. 전 논설 주간님도 계시고 이분은 참 방송 기자들이 네. 많이 존경하는 분이고 임대근 네.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방송 기자 연합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아, 그럼요. 그 수많은 그 방송 기자들이 매월 그 특종 사항을 그분으로부터 하사 받으면서 머리를 조아렸던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현국 잠깐만 들어봐봐. 김현국, 왕종명, 김수진 이런 사람들은 MBC 앵커 출신이고 간판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전무한 상태에서 미디어의 이해라는 강좌를 들어야만 할 정도로 무식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그동안 MBC 방송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사를 해야지. 이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이 사람들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지. 위에 사람들은 거지. MBC 미디어라는 건, 위에서 시키면 대로, 그렇죠. 그런 리포트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하겠다고 파업을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재교육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키는 대로 잘하나 뭐 이런 거 교육하나요? 아,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저희 조합에 어제 그 한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아, 그 며칠 전에 MBC 아카데미로부터 되게 섭외 전화를 받았다. 그
2시간짜리 강의를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 아, 라고 예. 그래서 뭐 선뜻 수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기사를 보니까 무슨 MBC 베테랑 기자 아나운서 뭐 PD들을 뭐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있던데 혹시 내가 그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저한테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노에 배신감에 티를 짜면서 아 내가 사측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아 되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조합원도 아니신데 조합의 지침을 달라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거기서 많이 고생하시는 저희 조합원들한테 재밌게 좀 강의를 해주십사 하고 조합의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여기 보면 또 내가 만드는 브런치 이런 강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송 민주화와 공정 보도를 부르짖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아주 중요한 생활과 심지어 자기 모든 안위를 내려놨던 그런 훌륭한 언론인들한테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브런치를 먹으라는 뜻인가? 이건? 아, 뭐 그렇다기보다 기본적으로 나는 상호형의 시각이 너무 삐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사람들이 그런 강좌에 그 사람들을 베테랑을 데려놓고 그런 강좌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다 공정보도하고 관련된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 브런치라는 게, 아, 이 브런치라는 게 이게 또 이 어떤 그 논란의 10년 전까지만 해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논란이 됐었었지? 아 이게 이른바 된장녀 논란에 있었던 뭐 그런 거고 중심에 있었던 그렇죠, 뭐 그렇죠. 또 그런 메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심층 연구를 해서 아이템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이를 다 이렇게 그 연구를 해보라. 아니, 일하시다 보면 하면서 일하시다 보면 아침을 못 먹으니까 설마 눈을 아 생각 없이 넣겠나 뭐. 근데 나 사실 저는 무거운 내용. 우리 심각한 내용을 이왕이면 재밌고 네. 즐겁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기자 중에 하나인데 네. 지난 160일 그리고 200일 이상 정말 네. 이 고통스러운 투쟁 과정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입니다. 우리 이재훈 간사는 네. 저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재훈 간사 이렇게 이걸 또 밝게 이렇게 넘기려고 그렇죠.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 앞으로 이거 대응 어떻게 하실지 이번에는 안 웃겨도 되니까 좀 진지하게 마지막 답을 좀 해주시죠. 안 웃겨도 돼 임마. 다 알아자 지금. 대응 방안은 대응 방안은요 지금 뭐 빨리 김재철 쫓아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그죠. 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고 사실은. 지난주에 시사 매거진 2580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현장에 돌아가서 기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소화를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 김재철과 김재철에 부역하는 자들이 체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아직 PD 수첩도 아직도 계속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저희들이 김재철이 나가지 않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MBC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김재철이 나가게 되면 저희도 제대로 방송을 좀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고생하고 있는 우리 MBC 노조 그리고 총대 메고 있는 민실이 간사 이재훈 기자를 위해서 우리 발뉴스와 개나벌이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네. 자, 제가 공약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공약? 제가 사실 좀 강좌가 괜찮은 강좌예요. 버클리에서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요청이 많이 오는데, 이 발뉴스 개나벌 때 못 다닙니다. 근데 제가 무료 강좌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디? 오해에 관한. 김재철 사장이 쫓겨나면 네. 제가 그분한테 미디어의 이해, 트위터 뭘. 사용의 이해 이런 것들 무료로 제가 강좌를 해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조용한 거 그냥 아니 근데 교육이 필요해 그분은. 자 우리 고생하고 있는 MBC 노조 다시 한번 힘내라고 격려의 마음으로 기도 보냅니다. 자 미디어 비평 8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발뉴스 스스 기자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돋보이는 순서죠. 발뉴스 타임 윤다빈 기자입니다. 짜자잔. 네, 안녕하세요. 뭐 지난 방송에 대한 청취자 반응이 좀 쇄도하고 있다고요? 네네. 하루 동안 저희 트위터와 고발뉴스.com을 통해서 들어온 의견부터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X파일 책과 관련된 의견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디 소셜 디자인 넷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우리의 영원한 형님 이상호 국민 기자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책이 재밌네요. 책 내용 속에 삼성 문제 때문에 언론사들이 기사로 서평을 안 해준 것 같아 아쉬워요. 거봐, 재밌다니까. 책이 좋아하는 것 같아. 눈이 반짝반짝해지셨네요. 네, 다음은 아이디 70706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위험한 멘션이에요. 이상호 X파일 의자놀이 그 외 7건이 날아오고 있어요. 출장 간 남편보다 더 기다려집니다. 뭘 위험해. 보내주셨습니다. 다 결혼하면 다 그렇게 돼. 네가 안 해봐서 그래. 장자연 이미숙 사건에 대한 멘션도 있었는데요. 네, 아이디 북파티 523님께서는 장자연 관련 이미숙의 위치 확실히 정리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이디 MIJ 문님께서는 아주 들을만합니다. 놀라운 취재력.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 이거 우리 칭찬하는 얘기뿐이야 지금. 그래 좀 아픈 얘기도 좀 뭐 건져 올려봐. 제가 네. 근데 하나만 할게요. 내가 아픈 약속,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 그 동생들하고 이 국민일보 지금 문제가 정직당한 기자가 제 동생들이 지금 두 명이나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올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네. 국민일보 정직 1일. 너무나 쉽게 흘려버린 하루. 해고. 권고사직을 받은 이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겠지. 앞길이 막막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래도 조금은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감히 가져본다. 포기하지 말아야지. 네, 국민일보의 예쁜 동생 유리 지선아 사랑한다. 힘내. 아, 사실 국민일보 사태 저희가 조만간 보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파업 참가하신 분들 네 분이 해고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권고사직이 세 분이고 정직 다섯 분, 감봉 네 분, 총 13명이 징계를 당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분 앞에 놓여 있는데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기자들이 네. 공정 보도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러니까요. 뭐 고기 장사했잖아. 소고기 팔았잖아. 네. 한우 장사를 했었죠.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랬던 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일보 사태. 글쎄요. 우리가 이제 함께 여기서 이제 연대의 힘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냥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봐주고 힘을 보태주고 지금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의 사실, 싸움이 외롭지 않게. 그 우리 동료 고발 기자 주진우 씨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 성역 중에 자본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말 성역이 종교예요. 네. 그렇죠. 네. 예. 이런 문제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는지 내일 우리 도올 김용욱 선생님 모시니까 그때 좀 여쭤봤으면 또 좋겠네요. 여하튼 저희 성역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일보 해직 노동자들 해직 언론 노동자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도올 김용욱 선생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좀 알려드릴 사안이 있죠? 네네. 저희가 내일 오후 4시 반이죠. 이한열 스튜디오에서 도울 선생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저희 후원 회원분들과 일반 시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공지해드렸다시피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12분만 모신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석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이상은 안 돼? 올라온 거 한 30명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여하튼 죄송합니다. 저희 우리가 최대한 한번 모셔보자고. 그냥 근데 꼭 선정돼야만 보는 거예요? 나도 보고 싶은데. 어쩔게요. 네. 일단 저희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계속 올리는 곳이죠. 팟캐스트와 유튜브, 고발뉴스.com을 통해서 반드시 업로드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 또 모실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저희 스튜디오가 되게 협소해서 많은 분들 못 모시는데, 여하튼 최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할까봐 사실 많이 못 모시는데, 구태에 오신다면 저희가 억지로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쯤은 뭐 별로 더울 것 같지도 않고. 예, 예. 여하튼 좀 더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멘션 부탁드릴게요. 자, 다빈이가 오늘 좀 얼굴 표정이 밝고 아까도 계속 웃고 말이야. 사실 오늘 어두운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뭐 좋은 일 있어? 네. 제가 항상 발뉴스 1호 수습 기자라고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솔직히 대단한 거지, 1호. 첫 번째인 걸 자랑하려는 의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사실 더 큰 이유는 2호, 3호 기자들이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소개들? 마음이었는데요. 조만간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저희가 자원봉사 해줄 분들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네, 일단은 발뉴스 웹진 저희가 만들어서 후원회원분들과 또 얼마 후에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발뉴스 웹진과 홈페이지를 무대로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해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직한 시각과 열정으로 무장한 예비 언론인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예비 언론인. 난 이미 언론인. 이 언론인 맞죠, 나도? You are alone. 외로워. 그럼 난 가족이 아니야? 이미 언론인이라서? 아, 예비 언론인이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저희의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작 분야의 도움도 받고 있는데요. 뭐 촬영, 편집, 제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재능 기부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의나 신청은 저희 발뉴스의 공식 트위터죠. 골뱅이 GOBALNEWS 고발뉴스와 고발뉴스.com 제보하기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오케이, 다시 다 봤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어떻게 트위터 고발뉴스, 네, 그다음에 고발뉴스.com의 제보란. 네, 네. 좋습니다. 예비 언론인들 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돌려드릴게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제가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요? 네? 연봉은요? 네. 네. 맛있는 밥을 함께 나눠드실 수 있도록. 네. 제가 밥 많이 사겠습니다. 네. 구내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수고들 하셨고요. 네네.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소라 씨. 네. 오늘 우리 이대로 헤어지자. 뭐, 늘 헤어졌지만 무슨 얘기시죠? 아, 오늘은 하지 말자고. 뭘요? 이 느끼한 클로징. 사람들이. 너무 닭살이 돋는데 어떤 청취자는 대패를 주문하겠대. 저기 너무 이렇게 올라와갖고 긁는다고? 밀겠다고? 닭살을 밀겠다고. 와, 사실 소라씨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너무 톤을 낮게 느끼하게 잡았나 봐. 그건 그래. 오늘은 좀 발랄하게 클로징을 해볼까? 자, 요 대목에서 우리 김PD가 좀 발랄하게 청순한 음악을 깔아줬으면 좋겠네. 소라씨, 오늘 네? 개나발 어땠나요? 아, 좋았어요.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아, 기다려져요. 혹시 내일 뭐 해? 안, 뭐 별일 없어. 우리 영화 볼까? 어? 뭐 볼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별일 없으면 우리 밤에. 밤에. 어디 밖에 쏘다니지 말고. 아,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아이, 이렇게 뭐. 그걸 보는 거야. 아이, 참, 부끄럽게. 아, 왜 그래, 진짜. 그게 뭔데. 발뉴스. 내일 드디어 발뉴스 7회가 업로드 되거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리고 도올 김용옥의 긴급 강좌. 청춘과 대선. 이거 호외로 업로드 된단 말이야. 정말 주옥 같은 방송들이거든? 꼭 봐, 꼭. 주옥 같은 방송. 우리 상호 씨 진짜 대단해. 아니, 어떻게 도울 선생을 섭외한 거야? 그분 되게 바쁘던데. 바쁘지. 알았어요. 나 쏘다니지 않고 바로 집에 들어갈게요. 약속해. 우리 발뉴스 꼭 보고 12월에 투표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미래는 소중하니까. 그래, 소라씨. 내일 발뉴스 보고 그럼 모레 개나발에서 꼭 만나자. 그래, 상호씨. 안녕. 안녕. 이것도 느끼하다. 안 돼, 안 돼.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등용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야.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 발뉴스 스타일. 발뉴스 스타일.